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핫도그집에 각자 먹봐. 자, 오늘은 중국집 하면 뭐가 생각나? 짜장면, 짬뽕, 탕수육, 깐풍기. 깐풍기 먹어? 깐풍기 먹는데 비싸서 잘 못 먹지. 볶음밥. 그쵸? 여기까지가 이제 보편적인 거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특집, 내가 중국집에 전화했는데 이건 뭔가 가격이 애매하고 세트로 넣기에는 긴가민가 해서 나는 이건 안 먹어봤다 특집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느꼈는데 요즘 핫도그팀 먹방팀이 각성했어요. 네. 요즘 되게 재밌었어요. 영상도 확실히 전이랑 달라졌더라고요. 그거 재열씨가 그 편집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을 이게 저는 이제 출연자로서의 본분을 좀 더 하기로 이제 좀 마음을 먹어서 덕분에 좀 재밌어졌잖아요. 좀 요즘에 좀 개발하고 있거든요. 정재리 좀 웃겨졌어요. 뒤지기 재밌네가 댓글이 개 많이 달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못 먹어봤던 나머지 음식들을 먹어볼 건데, 자 일단 먼저 어떤 메뉴들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6개가 있구만. 여기서 아는 거 있어요? 일단 게살 샥스핀 스핏, 이거는 전 먹어봤어요. 코스 요리 같은 데 가면 나오는 그런 메뉴잖아요. 자, 그리고 지삼선은 뭐야? 삼선 슬래퍼가 그거 모르겠네. 드립이 안 떠올라요. 우리 지삼선 다른 메뉴 똥똥 다른 메뉴 똥똥 똥똥. 아, 자신감이 올라갔더니 안 웃긴 것도 자신감 있게 하니까 꽤 재밌어지네요. 자, 게임부터 합시다 그러면. 네. 자, 첫 번째 게임은 웃음참기 챌린지입니다. 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모니카를 입에 물어주시고요. 지금부터 소리가 나면 실패입니다. 시작! 나의 이 당당한 얼굴 면적 보이지? 이게 멋진 남자의 상징이야. 한도 1분 10초가 남았습니다. 그러다 어이없는 드리블 나왔고 시바새끼가 대급이다. 여기 6개 중에서 진짜 너무 웃겨. 원기동 씨가 먼저 하나를 골라주십니다. 여기서 저는 과감하게 갑니다. 오향 장육으로 갑니다. 뭔가 고기 냄새가 나요. 맛있을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와요.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요거 갑니다. 저도 고르면 되죠? 네.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난장완스 아니면 지삼선인데 난 지삼선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지삼선 가겠습니다. 지삼선으로 가야 돼. 지삼선으로. 우린 지삼선.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첫 번째 음식은 뭐예요? 잠깐. 이게 내 거지. 오향장이. 예. 지삼선입니다. 자, 일단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향장육은 다섯 가지 활과 회향 등 향신료를 써서 오랫동안 삶아낸 중국 고기 요리입니다. 오! 보쌈 냄새 나는데? 오! 불족발 냄새? 아! 왜? 아니야, 먹어. 아니, 나는 뭘 봤어. 이거 그거잖아요. 피단. 이게 알은 썩힌 거예요. 계란인가? 오리알인가? 오리가 들어있네.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 잔뜩 찍어가지고. 정답. 오향장육. 좀 애매한데요? 비나나님, 이쯤에서 비나나님. 괜찮아요. 어? 무슨 맛이야? 기본적으로 무슨 맛이냐? 라고 했을 때 새콤해요. 새콤하다고? 제가 봤을 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약간 족발 냄새냐? 족발 냄새인데 냄새가 고기를 진짜 많이 익혔어. 내가 봤을 때 그 닭가슴살 많이 익혀 먹으면 부드러워지는 거 알지? 그런 느낌이야. 얼마예요? 3만 원대 막 이 정도로 형성. 이거 하나에 양은 이제 좀 더 이제 있는데 이거 근데 그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이 정도 가격에 비춥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향에 안 익숙해요. 다음 지삼선. 지삼선이 감자, 청피망, 가지, 간장과 청주 등으로 짭짤하게 볶아 만든 중국 요리. 자, 감자, 가지, 청피망 세 가지 한번 먹어볼게요. 지삼선. 괜찮죠?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감자 볶음 같아요. 야채 볶음. 중국 음식답게 엄청 기름지네요, 이거 지금. 몸에 좋은 건데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뭔지 알겠죠? 이것도 요리예요? 그렇죠, 그것도 요리죠. 비싸요? 그거는 이제 만원에서 2만원 사이 정도. 절대 메인 메뉴로 먹기에는 좀 전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넣어갑시다. 넣어가보도록 자, 그럼 다음 음식 주세요. 다음은 또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두 번째 게임은 중국집 메뉴판 외우기 게임입니다. 네. 메뉴판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다 5분 동안 외워주시면 되고요. 아, 여기서 퀴즈를 내는 거예요, 이제? 네. 메뉴가 너무 많아.
자, 그만 보시죠. 어, 다 됐어요? 첫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볶음밥의 가격은? 8,000원. 정재열, 정답. 1대0. 죄송합니다. 탕수육 대짜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25,000원. 정답! 오케이. 1대1. 마지막 문제입니다. 강추 메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강추 메뉴의 구성을 내시오. 어, 정재열. 아, 잠깐만. 짜장, 탕수육, 짬뽕. 땡이고요. 짜장, 짬뽕, 볶음밥, 탕수육. 탕수육 땡이고요. 짜장, 짬뽕, 탕수육, 군만두. 21,000원. 강추 메뉴. 정확하게 21,000원 정답입니다. 딱! 내가 그것도 외웠거든. 오른쪽 사이드 있다고, 강추 메뉴라고. 오, 맞아요. 정재열 우선권이요. 오케이. 자, 봅시다. 잡탕밥, 네. 팔보채, 일단 스푼은 싫어요. 아, 스푼 빼요? 네, 오케이. 배고프기 때문에. 네. 나는 미트볼이 좋아. 저는 난자와스 좋아했습니다. 저는 잡탕밥으로 갈게요. 아니, 왜냐면 딱 15,000원 라인에 껴있더라고요. 오, 저 네, 식사 메뉴? 뭐, 식사 메뉴에서 제일 비싼 라인. 자, 그럼 아. 다음 음식 주세요. 권기동 씨의 잡탕밥이고요. 네. 아,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아니, 근데 이거 너무 그 비주얼 아니야? 진짜 잡탕인데요, 말 그대로? 정재열 씨의 난자와스. 우와! 야, 이거 쫀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하지만 아니, 하지만 문안빵을 선택했는데 역시 사람 뭐 아니면 도로 가야 돼요. 아! 아직 밥을 안 먹긴 했는데 난 평소에 많이 먹으니까. 그치 그치. 한 입에 먹으셨어요? 아니요. 아, 먹어볼까요? 네, 먹어봐요. 먹어봐요. 어때요? 대왕 미트볼 먹는 것 같아요? 위 완전인데 먹어보면 좀 중국집이야. 조금 입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향기는 깐풍기 냄새랑 엄청 네. 유사해요. 네. 깐풍 냄새야, 깐풍 냄새. 식감이 좋아요. 미치네. 와, 아니 근데 이거 맛없을래야 맛없을 수가 없네. 속을 네. 보여줘봐요. 고기 봐봐. 먹어볼게요. 저는 달짝지근한 미트볼 생각하고 먹었거든요. 그럼 맞는데 일단 향진료가 엄청 중국식 향진료예요. 말 그대로인데 식감이 근데 나는 구려. 콩고기 같아. 아, 물렁물렁거리는구나. 아, 뿌리 자체가 다르네. 이게 뭐랑 많이 섞었어 내가 봤을 때. 어, 전 절대 안 먹어요 이거. 잡탕밥. 어. 저도 한번 갈까요? 일단 잡탕밥에 뭐가 있냐면 피망 있고요. 하,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아, 또 왜 그래 오늘. 아니 이거 너무 진짜 잡스럽게 섞여 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맛을 보고. 이거 얼마라고요? 15,000원. 저는 사먹어요. 에? 와, 와, 에? 매콤하니 죽이네. 아니 무슨 난자와스 나온 사람이 잡탕밥에 양이 막 너무 맛없어 진짜. 나랑 너무 안 맞아. 진짜 일단 맛 설명부터 하고 하는 맛이에요. 네. 역대급이요. 일단 역대급이라는 소리가 매 촬영 나와. 정확히 얘기할게요. 네. 매콤한 종류가 있잖아요. 맛있게 매운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돼요. 역대급이다. 밥도둑. 한국에 간장게장이 있다면 중국에 잡탕밥이 있다. 그게 이제 잡탕밥을 설명드리자면 한국식 요리예요. 중국 요리가 아니야. 한국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와, 나 다이어트 안 했으면 이거 뚝딱했다, 한 그릇, 진짜. 숟가락! 아, 좋다. 나 한 숟가락만. 야. 어때요? 역대급이에요? 아, 우리 제 친구가 어느 순간 방송에서 가시는 거 같아. 무슨. 아니, 근데 진짜 개맛있는데, 나 진짜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정재현 씨? 그냥 볶음밥 정도? 그냥 뭐 매콤한 뭐 볶음밥인데 저 고추기름 넣은 비빔밥이라고 생각하겠네요. 15,000원? 네. 치킨 한 마리 먹지. 아니 전 진짜 너무 맛있는데 진짜 걸맞은 게 아니고? 입맛이 각자 다르니까 PD가 먹어봅시다. 누가 오바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아, 그렇구나.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중국의 역대급 요 정도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아이스크림 먹어요. 됐습니다. 네, 저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아니 역대급 15,000원 무조건 시켜먹는다 그러길래 내가 그건 아니다 요걸 말하고 싶었고. 동지 여러분, 잡탕밥 시켜서 먹어본 사람 중에 맛 아는 사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진짜 와 억울하다. 맛있었어요. 어, 너무 맛있는데 나는? 다음 음식은 팔보채랑 팔보채와 게살 샥스핀 수프입니다. 아,
안전빵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느냐? 이 차이네요. 팔보채 막 팔 잡고 보채는 거야? 애기가? 엄마를? 아이 그만해. 어, 팔보채? 아이 그만하라고. 다리 잡으면 다리 보채? 그만하라고. 머리끄댕이 좀 머리끄댕이 게 보채? 아 그만하라고. 아 왜 애네 귀를 죽여요. 지금 열에 터져가지고 잘 올라가고 있는 애한테. 어 귀엽다. 귀엽다. 게임 가시죠. 꽃망치를 든 사람이 안대를 쓴 상태로 뒤에 서 있고요. 한 분은 의자 둘 중에 하나로 자연스럽게 조심스럽게 이동하셔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눈을 가린 사람은 머리통을 내려 끌어주시면 됩니다. 아, 바이바이브. 전 참고로 얘기하자면 존나 세게 때려 이게 게임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이 정도로 그냥 게임 재밌어야 되니까. 네, 확실히 재밌네요. 이 정도로. 감으로 하셔야 돼요, 감으로. 네. 자, 앉을게요, 이제. 슬슬. 자, 슬슬 앉을게요, 슬슬. 자, 선택 됐고요. 5초를 세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5, 4, 와. 3, 1. 준비하시고, 쉬세요. 아! 살았다! 오케이. 이거 떨려. 이거 무서워, 이거 무서워. 와. 여기랑 여기서. 아 이게 소리와 그 기운이 좀 있어요. 아 이거 모르겠다. 여기서 5, 4, 2, 1 쏘세요. 자 어떻게 알았어? 그냥 감으로 때려봤어. 느낌이 왔어? 팔부채 올 거요. 오케이 팔부채로 가세요. 팔부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게살 샥스 핀 스프. 자 다음 음식 주세요. 팔부채 정리해주시고요. 수고하셨고요. 어? 어? 이거 속았어. 야 닭탕방에 들어가는 거랑 구성이 똑같아. 냄새랑 똑같아. 그러네. 혹시 같은 데서 시킨 거예요? 같은 집에서 시켰습니다. 여기다 밥 비비면 잡담밥이네. 야 이거 그거네. 일단 저부터 먹어볼게요. 네. 우와 게살 샥스핀 스프. 진짜 가난하다는데 이거 맛깔이 없어요. 울면 같아요. 일단 중국 음식에 대한 조금 불신이 좀 있네요. 이게 뭐죠? 게살 반, 밥알 반이에요 지금. 아니 이게 게살이 아니고 저거예요 이거. 어때요? 중국 요리답지 않게 간이 너무 심심해요. 막 이걸 메인으로 막 맛있다 해갖고 먹을 수준은 안 돼요. 네, 스프의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드시겠어요? 딱 그 정도예요. 2만 원? 이건 아니지. 저는 3천 원 이상 되면 안 먹을게요. 3천 원? 네. 2만 원짜리라니까요? 이게 샥스핀인가? 게살 같은데? 샥스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타이틀만 샥스핀이고 새우깡에 새우 안 들어가잖아요. 새우 향만 들어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상추질물이다. 네, 상추질물 한 3% 들어가 있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별 게 없네요. 네. 난 팔보채인데 팔보채는 사실 이미지로는 되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이미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맛있을 것 같아. 왠지 저거 딱 맛있을 것 같아. 더 맛있을 것 같아. May I please 햇반? 햇반? 밥 있으면 딱 잡탕밥이야? 햇반 들어가면 잡탕밥이에요. 아 매콤 쌉싸름한 맛나? 매콤해? 그리고 중국향 별로 안 세지? 어 맞아요. 여러분 팔부치 추천 역대급입니다. 왜 자꾸 잡탕밥을 줬다 그래. 네, 여러분 잡탕밥 한번 아시는 분 댓글 한번 달아주시죠. 억울합니다. 진짜 맛있는데. 야 너 눈 감아봐. 잡탕밥 팔부치 맞출 수 있나 보자. 아 뭐야? 맞추면 인정해줄게. 그 정확히 팔부채예요. 한 번 더. 네. 아. 이건 잡탕밥에서 나온 버섯을 팔부채 소스에 찍은 거예요. 나가. 여러분 역대급. 저희가 오늘 이렇게 중국집에서 안 시켜 먹는 음식 특집으로 싹 다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안 먹는 건 안 먹는 이유가 있다. 내가 봤을 때 제일 맛있는 게 이거야. 에헤이! 이거는 저희가 딱 직원들이 한 입씩 한번 맛보기 좋은 양이니까 한번 끝나고 다 같이 한번 나눠 먹어볼게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